페이지 14가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12%로 됐고요. 시가총액이 6천억이 넘죠, 그죠? 그런데 매출액 보시면은 2,400억에서 크게 변동 없이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보율 자체도 돈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여기 보시면 일시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증가를 했지만 요거는 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잠깐 올라온 거고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구글이 260억 원에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주가 자체가 조금 연달아서 이제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뭐 유튜브 쇼핑 비용 절감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흑자 전환을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유튜버로서 이제 써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갖다가 쓰는 유튜버들이 거의 없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 쇼피파이 같은 경우 카페24만 이게 제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일정 뭐 10만 이상 이런 사람들한테는 디자인 같은 것도 무료로 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페24 같은 경우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제품 등록하고 여러 가지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안 쓰고 차라리 마플이라는 곳을 갖다 연동을 해가지고 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뭐 어쨌든 간에 유튜브 쇼핑의 수혜를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여기 대부분 결제 솔루션, 그 다음에 공급망 마케팅에 이렇게 되어 있고, EC 플랫폼에 대부분의 84% 정도에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호스팅, 거래 중개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실적 발목 잡던 헤이버윈 다섯 곳 정리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단 이익 같은 게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분기에 흑자가 났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고,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갖다 문어발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으면은 본업에서 경쟁력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본업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LP라는 곳에서는 2019년도에 이렇게 장내에 5만 원에 들어왔던 부분을 구글이 인수를 한다는 얘기로 뜨니까 이렇게 약 5년 만에 거의 마이너스 40% 이상의 손실을 보고 탈출하게 됩니다. 투자사에서 이렇게 손실을 보고 나갈 정도면은 회사 자체가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정정신고 보시면은 오늘 얘들이 지금 기분이 엄청나게 좋다는 게, 원래 구글이 1월 31일 날 그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16일 날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좋은가 봐요. 근데 회사 측에서 뭐 욕을 했겠죠. 우리 이제 돈 나갈 부분이 좀 있으니까 조금 빨리 땡겨서 결제해줬으면 좋겠다. 아까도 본 대로 이런 식으로 뭐 퓨레이, 럭셔리 대부, 핌즈 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상품 매매 중개업, 그 다음에 뭐 대부업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여기 그 카페24 뭐 인도네시아, 차이나, 인디아, 아메리칸 이런 쪽에서 손실이 엄청나게 했다. 국내 대부분 매출 나오는 걸 갖다가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다 말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네이버 보통주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550억 정도를 갖다가 샀는데 요게 한 70억 정도의 차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요 핌즈라는 부분은 최근에 매각을 했었다. 자, 향후에도 별로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자체가 굳이 이거를 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C2C 중개 수수료율이 9.9%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00억을 팔면은 그죠? 99억이 나온다는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순이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재비용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뭐 쇼피파이나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 자체가 이게 적어도 가시적인 한 이익, 영업이 500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시총이 대략적으로 6000억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의 영업이익률 나오는 요게 되려고 하면은 지금보다 적어도 상품 매출액이 5000억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결 표고선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부분 보시면 뭐 2018년도 부분이죠. 2018년도에도 20기에 1653억 정도 이렇게 했었고, 이때는 순이익이 차라리 155억 정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적자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쇼피파이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쇼피파이도 가져왔어요. 매출을 보시면은 쇼피파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유튜브랑 협업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을 때 주가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664억인데 이때부터는 주가가 또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차트 쇼피파이 거 잠깐 보면은 쇼피파이 여기 차트 보이시죠? 여기 주가가 이제 흑전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적자폭이 이어지니까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이지만 이거는 그래도 손실폭이 상당히 큰 거다. 176에서 74로 간 거면은 적어도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카페24가 주가 거의 한 지금부터 두배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트를 한번 보면은 그렇지 않겠죠. 왜냐면은 여기 보세요. 카페24 상장 가격이 한요 정도일 겁니다. 요 정도 가격에서 흑자일 때, 그래도 적어도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을 때, 요 라인 가격으로 간 거예요. 7만 원대. 그런데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 빠졌죠. 계속 빠지니까 요 아래 갔다가 지금 그 구글이 260억 투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거의 두배 이상 뛴 모습을 보인다. 근데 매출액 자체가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쇼피파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요 구간대에 걸려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구글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이버가 이미 여기 카페24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매출액이 나지 않으니까 계속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